자, 이번에는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이라는 이 속성 창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연결, 이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상태에서 속성을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윈도우즈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속성을 보고 싶으면 항목을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관련된 등록 정보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자, 뭐그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는데, 자 우선 핑이라는 것이 있죠. 핑. 핑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특정 컴퓨터에 일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보내서 상대방 컴퓨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핑 테스트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루프백 주소 127.0.0.1을 이용하지만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실행에 들어가서 CMD 이렇게 하면 이제 명령어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통신의 DNS 서버 그죠? 이것의 상태를 보는 거죠. 상대방 컴퓨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순조롭게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리플라이 프라임이 돌아오면 별 문제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추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된 외부의 컴퓨터에 패킷을 보내고 해당하는 패킷이 나한테 되돌아오는지 검사를 하고 접속하는 경로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느려진 것인지라는 것을 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이서트 0.63.1 테스트를 하면 자 지금 이러한 그 IP가 이제 경로죠. 경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트레이스드로 신을 보내니까 패킷을 보내니까 이 경로, 이 경로, 이 경로 이런 컴퓨터들을 거쳐서 다시 여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IP 컨피그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설정 정보를 보여주는 윈도우즈 IP 구성을 실행해 주는 것으로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 DNS 서버,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등을 표시합니다. IP 컴피그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CMD 창에서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주요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이 있습니다. 개념들이 좀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우트, 그 다음에 리피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네트워크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허브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렇게 각 회선이 그냥 모이는 이런 장치입니다. 장치고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기다. 그 다음에 라우트라는 것은 랜을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 정보에 포함된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적절한 경로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기기. 자, 이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해서 패킷이 수신처에 전달될 때까지 길 안내를 하는 기기다. 라우트. 자, 그 다음 리피트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하면 출력이 감쇄되는, 신호가 줄어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는 이를 새로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기를 리피터라고 한다. 뭔가 줄어든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다.
핵심적인 단어죠. 자,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랜과 동종 혹은 이기종 간의 외부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기기이며 외사의 7계층 모든 계층 포함하는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가진 통신 장비이다. 뭔가 관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브릿지라는 것은 서로 유사한 프로토콜이나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기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댑터는 컴퓨터와 컴퓨터 혹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어댑터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히 이 라우트와 리피트는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혹은 게이트웨이도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